오늘 말씀을 먼저 접근을 하면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정도의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면 절대적인 권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66권 이 말씀이 아니면 기록된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방법대로 열심히 해야 절대 하나님은 움직이지도 않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을 입만 그대로 믿는다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늘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격이 기도를 남달리 열심히 많이 하는데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성격의 기복신앙이 너무 심합니다. 이 감정 굴곡이 너무 심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돌아서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이 기도는 전혀 응답이 없는 기도입니다. 무조건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 안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의심하는 기도. 이 의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늘 출렁거리고 흔들거립니다.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갈대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말씀을 보면 야곱이란 청년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부인 가운데 레아라는 여자가 있고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레아라는 여자는 뜻이 들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이라는 의미는 암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를 또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야곱에게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창세기 29장 3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큰 아들은 루벤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루벤.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냐면 레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덜소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연상을 하면 여자가 그만큼 추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여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야곱의 아내가 되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은 이 여인은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큰 아들이고 레아에게도 첫째 아들인 루벤. 이 루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늘 관심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이 어머니가 기죽고 살던 어머니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유대인들은 아들 손호 사상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를 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랑스럽게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 루벤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 이 아들 때문에 이제 귀를 펴고 살 수가 있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아마 이 레아는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루벤이 장성을 했습니다. 루벤이 장성해서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의 기대 속에 그리고 아버지가 첫째 아들로 태어난 이 루벤에 대한 기대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으로 태어나면 신명기 21장 17절에는 다른 모든 자녀들보다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두 몫을 준다 그랬습니다. 다른 자식들한테 상속이 되는 재산에서 무엇이든지 두 배입니다. 그래서 이 루벤은 두 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장성하고 난 후에 아버지 야곱이 이 땅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째 태어난 이 루벤을 가리켜서 다음 같은 예언의 기도를 합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많은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끓음 같다. 너 성격이, 너는 감정 기복이 그렇게 심한 사람이고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내 장자요, 첫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집안은 첫째야. 그리고 너는 내 능력이야. 그리고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리고 너는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사람이 루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유가 하나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 적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속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가정에 시험이 오면 원망이 자신도 모르게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은 급기야 교회를 향할 수 있고 주의 종을 향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복신앙 수시로 달라집니다. 꾸준하지 않습니다. 이제 2018년 한 해가 이제 2,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면 우리 지난 날 한 10개월 정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꾸준했습니까? 기도가 꾸준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십일조 생활이 꾸준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 물끓듯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 하나님 못 믿습니다. 은행에서도 신용불량자가 있죠. 하나님께도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나는 너 못 믿겠어.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속이 없어요. 넌 기도는 참 잘한다마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걸려드린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많은, 여기 걸립니다. 많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고 지금 말씀합니다. 너는 인물도 잘생겼고 너는 똑똑하고 기도는 많이 한다 많은, 너는
성격이 물 끓듯 하는구나.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너는 기도는 많이 하고 오래 믿었다. 그리고 너는 교회에서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그리고 너는 교회 여러 직분을 맡고 있다. 많은 너는 십일조나 제대로 못 드리는구나. 이것이 결정적인 우리한테 만원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심장을 때립니다. 대단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직분 보고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이 족보에는 왕으로 있었던 다윗도 이름 있고 솔로몬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녀 이름도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에서 있었던 이 다말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바스바라는 여자도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과 바스바 남편 우리아가 있었는데 다윗이 고의적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던. 그런데 바스바도 있습니다. 이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 족보에는 이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직업이 있었느냐, 무슨 직분으로 있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 하나님 거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과연 네가 끝까지 나를 믿고 따르며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지금 와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인가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도 탈락자들, 교회에 그렇게 와서 큰 소리 치고 앞에서 떠들던 사람들이 지금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지금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리에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봅니다. 이 루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석을 보여주세요. 열두 지파 가운데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항상 열두 개 보석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예복을 입고 앞에 이제 이것을 흉패라고 부르는데 이 보석을 단 이것을 가슴에 붙이고 나갑니다. 그 가운데 루벤을 상징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8절을 말씀을 보면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이 하나 나오느냐면 성류석이라는 보석이 나와요. 성류석, 이 성류석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이 바로 루벤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보석이 에메랄드입니다. 이 에메랄드 보석,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 성류석, 이 에메랄드 갖는 걸 보석은 보석인데 대단히 꺼려했습니다. 어떤 유리가 있느냐면 이 보석의 색상이 바다 초록색입니다. 보석을 들여다보면 파도가 일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이 에메랄드 보석을 발견하면 버려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풍파가 심하다고 그렇게 믿었던 시대가 고대 시대입니다. 왜 에메랄드, 이 성류석 보석을 루벤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바다 초록색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 루벤이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늘 파도 치듯이 바다 물결이 잔잔한 적이 없이 늘 흔들거리듯이 너는 너는 격동적인 성격, 감정 기복이 심한 성격, 그리고 잠시 전에 화를 냈다가 또 좋아했다가 기뻐했다가 항상 이 사람의 성격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메랄드 보석을 루벤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정하셨습니다. 우리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우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을 하는 사람은 네가 바로 루벤 같은 성격이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출렁거리는 이런 성격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때까지 우린 계속 믿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뒤에 돌아서는 순간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염려가 다시 찾아오면 성경은 우리가 기도했는데 염려를 다시 내가 끌어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조건부예요. 그런데 이 그리하면 이 말씀 못 뛰어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불안과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데 우리 믿음이 그 믿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하지만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응답을 놓치시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성격일까요? 그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일까?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아주 건축붐이 뭐 이것은 시대 상관없이 사방에다 집을 짓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고층 빌딩 시대인데 100층이 넘는 빌딩들은 전 세계에 수두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자집을 하나 짓던 아니면 구중궁궐을 짓던 이것은 짓는 사람 소유주가 그 집을 내가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는 그 소유주의 생각과 그 소유주의 취향에 따라 설계를 하게 되고 짓게 되죠.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입니다. 모세시대에 지어졌던 최초의 이 땅에 지어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막 모세를 40일 40일 시내산에서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서실 성물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을 만들 때 따르십시오. 네모 반듯하게 하고 네모 반듯이라 하십니다. 네모 반듯이란 말은 정사각형. 어느 쪽을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느 쪽을 지어도 어느 쪽을 만들어도 사이즈를 재봐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서실 물건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을 만들 때 내 몫 반듯하게 만들어라. 계속 하나님은 내 몫 반듯하게, 내 몫 반듯하게.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 말씀에도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분향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계속해서 역시 분향단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은 네모 반듯하게 만들길 원합니다. 우리 성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찌그러져 있습니다. 한쪽은 길쭉하고 한쪽은 사이즈가 다 달라요. 이 믿음의 사이즈가, 신앙 사이즈가 이런 모양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씁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보게 되면 38장 1절에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번제단도 네모 반듯하게 하. 네모 반듯하게 해라. 전부 네모 반듯하게. 39장 9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가슴에 붙이는 12개 보석을 다는 이 판이 있습니다. 보석을 붙이는 판인데 이 판까지도 하나님 친히 말씀하세요. 흉패라고 부르는 이 보석을 붙이는 이 판을 가리켜 네모 반듯하게 하라. 그분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정확하세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47절과 43장 16절과 45장 에스겔 40장 47절에 보면 성전뜰이 있습니다. 성전뜰. 성전뜰을 네모 반듯하게 하라 그러세요. 성전뜰. 에스겔 43장 16절에 보게 되면 번제단 바닥이 네모 반듯하게 하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에스겔 45장 2절에 보게 되면 성소 땅을 네모 반듯하게 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지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막하고 에스겔이 말하는 성전은 시대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네모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네가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네모 반듯하냐? 기도하는 자리가 네모 반듯하냐? 너는 환경이 좀 좋아지면 기도 쉬었다가 환란이 닥치고 심해 또 왔을 때 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신앙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항상 변함없이 기도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반듯해야 돼요.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 반듯한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계시록 21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 몸 반듯하더라. 하늘 성도 내 몸 반듯해요. 여기까지 우리가 잠깐 정리해보면
나는 과연 지금 현재 하나님 나 보실 때 내 몸 반듯한 성격일까? 아니면 어떤 성격일까? 깡통같이 찌그러져 버린 이런 성격인지 신앙생활인지 우린 스스로 완벽하게 자신을 보지 못하지만 아, 내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는 하지 못했구나. 이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면요, 그리고 다시 돌이키면, 다시 유턴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와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모든 신앙의 믿음의 자리가 너무 반듯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여러분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약으로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환난 핍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세요. 그런데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건 짐승보다 더 못한 멸시를 받으시고 온갖 핍박을 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 가라에서 내려왔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되는데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 뜻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채찍을 맞으실 것 생각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실 것 생각하시고 머리에 가시채 서시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실 것을 생각하실 때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변함이 없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대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주님이 행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뜻을 따라오세요. 이 뜻을 따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느니라. 단번에 어디다 드려요?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이 땅에는 수많은 짐승들, 희생제물들이 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이라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는 어떤 제물도 희생제물이 죄 때문에 죽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서 모든 게 마감되어 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따라 난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은 전혀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불리하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은혜를 받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운행하실 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내려가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난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내가 행하러 왔습니다. 이 뜻을 따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렇게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도 변덕을 부리면 안 돼. 그러면 당신은 루빈이 될 수가 있어요. 당신은 에메랄드 신앙이 될 수가 있어. 당신은 갈대 신앙이란 말이에요. 갈대는 조금만 바람부터 흔들려 버립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는 중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첫째로 태어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해서 네가 교회 생활 남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네가 신앙생활을 했잖아. 너 먼저 다른 사람하고 연조를 따질 수 없어. 루벤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먼저 태어났어도 버림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끌듯 하는 성격 때문에.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게 능력이 아니야. 그게 경력이 능력이 아니에요. 따라서 경력이 능력이 아닙니다. 이제 갓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도 더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리 하나님 성품이 어떠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전혀 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서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무 반듯한 사람들. 항상 내가 신앙의 자리에 앉았을 때 너무 반듯해야 돼.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날까지 변함없으세요.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성도 한 말 한마디 무슨 맨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말입니다. 맨날 좋은 얘기만 해줘야 돼. 달래야 돼요. 이 3살, 5살 아이한테 뭘 가르치려면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 아이 수준에 맞는 것밖에는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앞에 서서 무슨 일을 하면 맨날 사람들이 자기한테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고 섬겨줄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죄송하진 않지만 어린아이에다가 변화가 안 된 사람이에요. 성숙하지가 못해요. 앞에 서면 욕 먹습니다. 당연히 욕 먹을 걸 각오하고 직분 감당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니까. 자주 흔들리는 사람들 보면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일수록 자주 흔들려 그래요. 그리고 항상 반듯한 신앙생활은 가장 안정적인 신앙생활이 왜 안정적인 신앙생활이냐면 모든 그 모양을 보면 건물 구조가 말이죠. 네모 반듯한 건물로 세워진 건물은 저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풍이 불 때 이 네모 반듯하게 지어진 건물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네모 반듯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주님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지금 우리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성경 계속 말씀합니다. 나 너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내가 너 사랑해. 변덕 신앙 되지 마세요.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따라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요새 뭐 중고등 학생들도 영어 단어 몇 개 외우는 것도 며칠씩 외워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은 아까 받은 말씀이에요. 전체 내용이. 그래서 그냥 매일같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주셔가지고 아침에 받아가지고 말씀을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전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려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따라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것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사람이 가는데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게 뭔지 아세요? 네가 뱀의 생리 닮았네. 뱀은 똑바로 안 갑니다. 계속 좌로 우로 가죠. 뱀이 누구예요? 성경을 보니까 뱀은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왔었고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에 뱀은 마귀 사단이라 했죠.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하면 늘 흔들리는 신앙,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늘 아침 저녁이 달라요. 이 사람 신앙생활이 이게 영적으로 들여다봤더니 뭐냐면 네가 마귀 짓 하는구나 그 얘기예요. 네가 마귀 뱀 닮았구나. 뱀 뱀의 형상 닮은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 혼자 신앙에 갈등할 수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본질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버리는 사람들 참 그분 안타깝게도 불쌍한 사람을 보여요. 왜 그러냐? 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 만나러 나왔나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왜 열두 제자 가운데 뻔히 아시면서도 내버려 두신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었어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 그런데도 내버려 두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가룟 유다 같은 자가 교회 안에 있다. 그럴지라도 시험 들지 마라. 또 그런 자가 있으니 경계해라. 그래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럴지라도 그냥 그걸 마음에 담으면 안 돼. 털어버려야 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누군가는 말의 실수도 있고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두시면 안 돼. 내가 근본이 교회 난 목적이 내가 주님을 만나러 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난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그 은혜를 다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티끌만큼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난 봉사하고 싶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옆에서 뭐라 그런다 해서 그게 조금이라도 마음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웃고 넘기십시오. 말씀을 보면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 사람 생각은 늘 신앙생활이 인생 자체가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항상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나이다.
절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질 않아. 여기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계시면 그냥 겁날 것이 없고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행동을 마음대로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후세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흔들리지 않으니까. 목동인데도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실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슨 어떤 환경이나 그 하나도 하나님은 관심 안 둡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가장 형통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바다도 육지로 만드는 분이에요. 그게 홍해바다 가르신 하나님. 우리한테 그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맡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 생각하면 참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은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따라하세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하나님 일에 더욱 힘쓰라. 누가 흔들어 대거든 흔들리지 말고 그냥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군데 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기는 자. 지금 이 시험 환난 이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르우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첫 사건은 앞으로 열두 지파 이제 계속해서 목요일마다 오늘 첫 시간에 이제 르우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 계속해서 이제 열두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 다음에는 신약에 나타나는 열두 사도들 그들의 행적을 전체로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 시대에 르우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르우벤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되셔서 여러분 한국교회 가장 보배가 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